안녕하세요. 저는 지방도시가스에 2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가스 기능장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가스 안전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며 실무는 익숙하지만 가스 경력에 맞는 자격증을 갖고 싶어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기부터 실기까지 학습기간은 6에서 한 7개월 정도 소요됐고요. 갭 한바와 같이 목표를 달성한 것은 배우라 허판요 교수님을 믿고 강조해 주신 부분을 집중하여 학습한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습 시 애로사항은 가스 분야에 오래 근무하여 용어는 대부분 익숙하였으나 암기하는 부분과 특히 계산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스 기능장은 비전공자의 경우 기초 연력학, 가스 법규 암기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초 연력학은 기초 이론은 무조건 이해하고 반복 학습을 하였고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포기를 하였습니다. 법규는 가스 3법을 구분하여 중복되는 부분과 법규마다 차이나는 부분을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락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가스 기능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재 모두를 학습하는 것보다 교수님의 강의 시 강행조 해주시는 부분을 우선 학습하고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암기 과목은 무조건 쓰면서 학습을 하고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는 도형이라든지 토식화해서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나이가 많거나 비전공자일 경우 계산 문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문제, 러시아트리 법칙이라든지 용기 내용적 계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든지 입상배관 압력 손실 등은 반드시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하면은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포기를 하시더라도 쉬운 문제는 반드시 맞추고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강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 시 모바일을 이용해서 항상 배우락 인강을 수강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격증 공부는 몰아서 하기보다는 하루에 2, 30분 또는 1시간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